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 쉽게 읽어 볼게요. 기마 대고 또 봅시다. 마진 줄하고 명포 나와보고요. 마상 나가겠다고 보겠습니다. 정형포진이네요. 상 나가서 일단 병행만 물어보고요. 기마까지 여기까지 일반적인 포진이고, 상대가 여기서 어떻게 두시나, 상이 나오나 뭐 차가 나오나 공을 내리나 뭐 살을 받느나 이런 것좀 보고 원하는 포진을 좀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의 선택인데, 공 내려서 2선 앞차, 뭐, 졸 띄워가지고 중포, 아니면 사올려가지고 안공 포진 양사 등, 뭐, 그런 거, 원하는 대로 투면 되겠습니다. 뭐, 누가요? 중포? 2선 앞차? 중포 해볼까요? 중포를 해보죠. 마상 대공,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마상마상이나 상마상마 한쪽을 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양쪽을 다못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빨리 대치하지 말라고 했죠. 귀사까지 나가지고 빨리 대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마달라고 선수 물어보고, 마가 걸렸으니까 병을 열지 못하고 마가 뒤로 빠지게 되거든요. 차가 일단 올라서겠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마가 나가면서 여기 뜨는 것도 있어가지고 차가 여기 일단 이렇게 잡을게요. 먹으면 그때 상이 뜨면 되고요. 상이 뜨면은 이거를 응수로 모합니다. 포가 차 걸면 차가 죽기 때문에 마가 먹고 나가서 마가 여기 뜨는 것도 둘 수가 있죠. 둘수 있는 건좀 많습니다. 마가 먹고 나가볼까요? 아니면 상이 그냥 뜰까요? 상이 뜨면은 포가 차 걸면 차 죽기 때문에 이 좋은 거 그냥 죽거든요. 그렇게 둘 수도 있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먹어볼까요? 다음에 마 뜨겠다 이런 거 물어보고, 마 뜨면은 얘가 죽죠? 포가 죽습니다, 포가. 뭐 차가 막을 수는 있지만, 마가 뜨면, 차가 막으면, 그때 포가 차 걸어버리면 차가 갈데 없어 죽거든요. 포 달라고 합시다. 포가 꽁이죠? 뭐 여기 떴는데 여기 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뜨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보내나? 응수 안 하면 차가 죽어요. 에헤이야 디야 잘 죽었죠? 산길이라 가지고 막으려고 하실 수 있는데, 산길입니다, 산길. 좀 착각할 수 있는 수죠. 마병 막았다가 두려고 하신 건데 여기 못 갔는데 한 수만 더 보시면 되는데, 한칸 모으려면 포가 꽁으로 죽죠. 포장물이니까 잘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칸 먹으려면은 이제 마가 이제 포가 꽁으로 죽으니까 포장해서 못 먹죠. 이수 때문에 아마 한칸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서 이 산길을 못 보신 게 아닌가, 좀 착각할 수 있는 수죠. 잘 놓습니다. 기마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찾기 낙파 해보고, 마진 줄 기마가 나가는 배정포지 넣어볼까요? 장고 부르면 명포를 하겠습니다. 변형포진. 상이 나오면 궁합으로 모으는 포진. 변형 자진병 우포진입니다. 항상 포진 이름 얘기할 때 귀마가 좌측 있을 때 포진 이름 얘기하거든요. 좌변, 자진, 자진병 우포진이 되겠습니다. 우포진. 올려가지고 이제 상도 나가겠다고 두는 거고요. 마가 나가지고 양득. 마가 나오면 마감 되겠죠. 마가 이렇게 뜨면서 이병 노리고 상으로 치면서 마로 치는 양등 노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가 나왔을 때 그때 당겨됩니다. 상으로 치하면은 그때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마를 쫓고 이런 것도 둘 수가 있는데. 먼저 바뀌라 하죠. 이제는 마가 뜨면은, 저거 뭘까요? 양차 합세? 대차? 상 나가보자. 졸 달라고 먼저 할게요. 이쪽 걸렸으니까 응수를 하라고 하고. 올라가 볼게요. 나중에 대차도 할수 있게. 양차 합세. 중앙으로 모아오고요. 이게 뭐 오더라도 이제 뭐 마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포를 넘겨서 차를 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대차가 되니까. 차가 죽었죠. 졸로 막더라도 포를 넘기면 죽으니까. 다이 했습니다, 다이. 양차가 떨어지죠, 이러면. 이러면 더 손실인데. 그냥 포차 대려 했어야 되는데, 양차 다 죽이고 나면 줄게 없죠, 이게. 일단 무서우니까 명포를 먼저 한번 할게요. 포가 이렇게 넘지도 못하네요. 이거 뭐, 이게 차마르기 때문에 그냥 차 때리고 죽어도 고상입니다. 차 때리고 죽어도 고상이기 때문에. 포가 지금 여기 모으는 게좀 억울하죠? 상에 있어서. 공을 또 이렇게 올리신 거는 또 다시 뭘까요? 좀 띄워놓고.
차가 좀 찾기를 좀 뚫어야 되거든요. 사항이 이제 중앙으로 못 가니까 이제 변우다 가가지고 한대 패든가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뭐세 번째로 잡아가지고 공기 가선지. 당장 잡을 기분이 없으니까요. 때리면 뭐 졸로 먹을 때뭐세 번째 잡고 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완하신다는 얘기. 이렇게 들었을게요. 때리고 뭐 막아 나가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패. 마로 먹으면 마가 이제 변으로 뜨면서 노리는 거고, 졸로 먹으면 뭐 마가 뜨면서 계속 이 말을 한번 겨냥해 보죠. 말을 노려봅시다. 말에나 암으로 보고. 포를 넘겨서 일리가 있습니다. 야, 이상 때문에 포가 못 넘어가지고 좀 억울하네, 계속. 일단 당겨볼게요. 상머리 누르겠다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기마가 좀 나가든가 이런 거 2개. 졸을 뭐 이렇게 띄우면은 이제 마가 좀 나가든가 뭐 그런 거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상 노리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갖다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면서 이상 노리고 이상 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전투를 붙일 수도 있고요. 먹으면 상이 먹고 나가는 그런 것도 좀둘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붙여볼까요? 먹으라고? 그래야 뭐 상이 먹고 나가든가 마가 먹고 나가든가 이렇게. 합조라면은 먹고 맞으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상, 뭐상다 걸리니까. 지금 맞으면은 양상 걸리니까요. 그런 것도 둘 수가 있고. 포로 이거 막는 것도 두려고 했었는데, 포로 막으면 막으니까 막빠진 포로 사치고 뭐 이런 것도 둘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쪽 전도 붙이고 뛰는 김을 좀 나가죠.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잡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맞으면서 이상 걸리고 이상 걸리고. 그러네요. 여기 때리면 포가 지켜준다는 거네요. 여기는 뭐 합주하면서 준다는 거. 그러네요. 먹으면 포로 치네. 술기가 좀 있으네요. 요렇게 가면 또 졸당기나? 먹어도 이 포가 말을 지켜주니까 별게 없네요. 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자. 일로 들어가 볼게요. 포 때리겠다. 뭐 장군도 있고. 일단 가봐. 이렇게 맞겠죠? 다시 일로 갔다가 포 달라고 하고. 다시 뭐 이렇게 맞겠죠? 다시 여기를 가보죠. 그러면은 귀마나 뭐 사, 뭐 이런 식으로 좀 노리면서 가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형태 나쁘게 만들게. 포가 뭐 넘으면서 장군이 없으니까 에이 그냥 일단 한 때리자. 아이고 멀리 갔다. 멀리 가가지고 지금 하나 먹으려고 집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별 재미는 없네요. 넘어올게요. 이제는 뭐 넘어옵시다. 중포로 와가지고 뭐 이런 자리 잡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공 있는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고 일단 여기 요거 열면 양방향이라는데 상대가 요거 먹는 수가 있나요? 요렇게 열어볼까요? 나 궁금하니까 상이 여기 칠 수도 있죠. 이상 걸리고 이상 걸렸는데 상이 여기 치면 이제 포가 지금 사 때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상도 걸려 있고 여기가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면은 이걸 때리면 되겠죠. 접속이 끊기셨나 보네요. 이 자리 가더라도 아직 보는 김에 이게 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거 먹죠. 그러면 일단은 먹고 둡시다. 저는 여기 칠줄 알았는데 치면 그냥 여기 때리면서 또 차가 만올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좀 두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상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상이 지금 갈데 없죠. 넘기면 나중에 괴롭고 죽을 것 같거든요. 뭐 포로 맞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쪽 와야죠. 상대 공간 쪽으로 항상 포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넘기는 거둘수 있지만 뭐 이거 크게 뭐 대세 지장 없는 데라 가지고 뭐안 잡겠습니다. 잡아 가지고 뭐별게 없습니다. 공라인 쪽으로 가죠. 밀어가지고 먹질 모아줘 포장이니까 일단 장군이죠. 막은 되겠죠? 차를 지금 사실상 이게 죽여도 상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먹으면 포로 먹고 이전 먹고 가서 상대 못 이길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둘게요. 살림 되겠죠? 올라가 볼게요. 얘가 여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 면포 겨냥하게. 먹질 못한다 그런 얘기고 이걸 일단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뜹시다.
뭐 이건 줘야죠. 준다고 생각하고 병 쓸면은 상대 더 죽으니까. 뭐 죽었죠? 마가 뜬다 이런 얘기신가? 마가 나오면서 차를 건다? 마 뜬다는 것입니다. 일단 차 걸겠다. 죽이기 좀 아까워가지고요. 일단 먼저 뒤로 빠지자 얘는 그냥. 아이 도보죠. 일단 걸어보자. 면봉 인정해주고. 이마 빠지더라도 차 줘도 될것 같은데. 차를 줘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어. 피해주고요. 마 뜨면은 같이 뭐포 때려도 되겠죠. 일단 빠져. 마가 뭐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면봉 인정하면서 같이 때려도 되니까요. 포가 만약에 넘으면은 네? 여기 오면 이렇게 당기면은 양방 걸리지 않나요? 양방인데? 하기야 뭐 옆으로 넘어도 미는 수가 있으니까 먹으면 친다는 건데 먹어야죠. 이렇게 뭐 끝나죠 그러면? 상도 좀 살기가 힘들어 보이고 합조를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병 달라고 왔으니까 합조를 해놓고 둘게좀 없죠. 저가 좀둘게좀 애매합니다. 마 빠져가지고 잘못습니다. 마가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상 달라고 하고 이렇게 두면은 상태 좀둘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가 지금 공 내림이 포 죽으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 달라고 하고 이러면 초반에 좀 차를 죽이시는 바람에 그것만 초반 부분만 보고 하죠. 여기서 이 양찹새 오신 바람에 이게 차 걸리는 수 이것 때문에 좀 망하신 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밑에 개가 되니까 대체가 되죠.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양차가 떨어져가지고 대차기 아니셨나 생각이 들어요. 보수불이신가 보다 굉장히. 한번 넣어볼까요? 마진출 명포에 오고 상에 나가서 양변 겨냥하겠다 넣어보겠습니다. 병 달라고 해보고 올리면 전투 붙여서 둬볼게요. 먹고 이게 마가 나갈 수가 좋습니다. 먹으면 이게 세 번째 잡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걸 줍니다.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마 달라고 이러면 망하거든요. 안에서 이걸 먹고 가는 가진 않습니다. 이걸 먹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두진 않고 또 마가 떠가지고 포 달라고 하고 마가 받으면 상 나가고 뭐 이렇게 두면은 망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막겠다는 건데 귀성만 나가도 이게 막아 죽죠. 명포는 그냥 죽어버리면 난리 나니까 명포를 죽일 수는 없고요. 이 조란 말이 먹고 난데 지금 박살 난 거죠, 장기. 이거밖에 없죠, 지금 명포 살리려면. 그럼 귀성 나가면. 아, 천궁을 해버리시고, 뭐 천궁 되네요. 마포대 안 해주죠, 그러면. 천궁을 안 받아줍니다. 나가야죠, 차가. 못 나오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 뭐 중포로 해도 일단 엄청 좋네요. 나못 먹으니까 중포로 합시다. 여기 오게 못 먹죠? 차 떨어지니까 봐달라고 하고 일리가 있네요. 병으로 지켜주면서 든다는 거고 여기 옵시다. 간결하게 먹으면서 장군 마가 멋 뜨면서 장군 나오니까 오 저렇게 들어와요? 이야 맛 뜨면서 장군에 4까지 일단 먹을 수 있네요. 이렇게 장구 부르면 포장하니까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공이 중앙으로 못 가고 여기 갈수 있는데 마가 4까지 일단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못 가니까 못 내려가고 뭐 마로 받지는 않겠죠. 그냥 마 먹어보니까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봅시다. 양차 그런 수도 있네요. 4 때리는 수. 포로 4 때리면서 양차 그런 수도 좋네요. 장군에 일단 난리 났죠? 김을 지금 다 살리려고 하다가 하나 좀 희생하고 두셨어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시다가 다 틀리게 생겼는데 보니까 마가 때리면 장군 부르면 내려가고 아시죠? 그래서 사 때리기 낫겠죠? 양차 그리기 낫겠다 그죠? 이게 제일 좋네. 얘는 이제 먹으면 먼저 장군 때리면 되니까 일단 차장이니까요. 포는 김에 그때 먹으면 되죠. 일단 장군 쳐놓고 뭐 궁을 내리든가 포로 받든가 둘때 참아가면 되겠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33초 만에 끝나버리네요. 양착을 내가지고 상대 황불이 여기서 이제 이 줄 먹은 자체부터 잘못된 건데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먹으면 뭐 이렇게 먹고 갈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큰 이득이 없죠. 기마도 이마되고 더 보겠습니다. 같이 찾기 확보해보고 마진 줄 처음 오시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정도까요? 그럼 명포해보고 상위 나서 뱀 달라고 하면 당기는 포지 넣어볼까요? 뭐든 뭐 차가 포로 달라고 한다는 건데 냄비도 또 보죠. 이거는 좀 장고 불러서 들어온 걸 안 좋다고 좀 얘기 드렸죠. 마가 뜨면 됩니다.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면서 막을리고 걸리고 그러면 요렇게 도는 거죠. 마 뜨면 차다이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망. 장고 부르면 병으로 그냥 막습니다. 그러면 차가 죽으면서 양산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장군에 병으로 막으면 차가 사 때리고 먹으면 상으로 이게 사 때리고 둘 수는 있는데 차가 죽고 졌죠? 이미 졌습니다. 전기. 이걸로 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치면 그냥 차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먹고 난 뒤에 상으로 이사까지는 먹을 수 있죠. 잠깐 여기서 형태를 좀 잘 풀어야 되거든요. 기마로 받은 뭐 상이 빠지든 뭐 형태를 상이 이렇게 한번 빠져볼게요. 요번에 좀 다르게 막 한번 빠지는 뭐 여기서 그지 졌죠. 이게 힘듭니다. 마나 뭐 상이 빼가지고 형태를 좀 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상 노리면서 상도 좀 살기 힘들거든요. 상을 뭐 이렇게 빼가지고 상을 잡아버리든가 병도 못 때리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